셋째, 잘 노느냐? 잘 논다는 것은 첫째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지런해야 건강해지고 얼굴도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여기 왔지. 부지런 안 하면 여기 못 옵니다. 지금 게으른 사람 지금 집에서 많은지 압니까? 황수환 박사 온다 근데 한번 가볼까? 일하고 있어. 이미 늦어서. 아니, 사람은 변해야 돼요. 많이 움직이게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하는 이게 얼마나 운동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움직이게 돼요. 지금 야단 났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 무슨 차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연구차입니다. 연구차 타고 지금까지 돌아다녔어. 여러분, 의사 선생님 어디 계신지 압니까?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계시지만은 진짜 의사 선생님은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두 다리가 튼튼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유를 담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 받아 먹습니까? 배달합니까?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숨이 조금 차도록 하세요. 너무 차게는 하지 마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은 그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운동선수로 운동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로지 건강을 위한 운동은 숨이 조금 차도록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세요. 일주일에 며칠 하면 좋냐? 하루는 별 효과가 없어. 이틀 조금 효과가 있어. 3일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쁜 분은 일주일에 3일만 운동하세요. 그래도 건강 유지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 3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내배는 꼭 오늘 같이 나와야 돼요. 이 성경 말에서 보면 3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우리 몸도 3일만 운동하면 건강했죠. 근데 3일보다는 4일이 조금 낫고, 4일보다는 5일이 조금 낫고, 5일보다는 6일이 조금 낫거나 비슷하고, 7일 계속 운동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 저는 건강책 보고 알았지, 성경 말씀 보고 알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잖아요, 말씀하고. 여러분, 요, 주일날은 반드시 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을 다 해줍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주의를 쉬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롱 집사가 있었어요. 이 나이롱 집사는 오늘같이 날씨 좋으면 교회에 안 나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한번 나와주는데, 이런 나이롱 집사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날씨가 좋아 보였어. 그래서 계속 교회를 안 나왔어. 이분이 어디에 미쳤냐면, 예수에 안 미치고, 낚시에 미쳤어. 밤 낚시를 계속 나갔는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그 집사님이가 늘 비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왔어. 많은 사람 있는데 그 집사님 감기나 걸렸다겠어요. 그 소리 듣고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 댁에 가서, 집사님 주일날은 교회 나오시오.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느냐? 그러니까 집사님 밤낚시 계속 그래 나가시면 목사님이 집사님 감기 걸릴까 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 소리에 감동을 받고 낚싯대를 다 벌어가지고 부엌에 집어넣고 단숨에 목사님께 뛰어와서,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농대를 부려도 목사님이 원망의 말씀 한 말씀 안 하시고 제 감기 걸릴까봐 걱정을 이렇게 많이 주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했는 말이 있어서 이카. 여러분, 말을 전할 때는 그런 사람
같이 그렇게 드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은 무대 들까지 같이 하네, 같이 들어갈 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만큼 들게 되지만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해가 되면은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말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 오늘 목사님하고 전심식사 같이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들 고맙다고 우리 성모님들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도 작정 헌금도 별로 건축 헌금도 하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스스로 헌금해서 한옥 교회를 이같이 만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 고맙고 집사님들 고맙고 성모님은 고맙다고 그렇게 마시는 말하시는 우리 목사님 쳐다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 교회는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이렇게 바라보니 큰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내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한국의 영광을 올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나라의 대원의 같은 집을 짓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상금이 클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 여러분들 너무너무 한 분들이 고맙대요. 오늘 목사님 간증하신 내용 일곱 가지를 제가 가슴속에 품고 돌아갑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다른 데 가서는 간증을 할 예정으로 암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최고다! 이렇게 박수를 속으로 세 번 치다니 정말로 귀하십니다.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황소환 박사가 건강 박사인데 저는 처음부터 연세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 박사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어.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 입학금이 마련되지 못해서 지게를 치고 뒤산에 올라가면서 울고 내려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포항 영일중학교가 입학금이 안 나는 얘기를 듣고 지게를 벗어던지고 저희 집에서 10km 떨어진 포항 영일중학교를 단숨에 뛰어갔습니다. 교무실에 찾아가서 입학하러 왔습니다. 얘야, 너 어디서 왔니? 경주서 왔어요. 너 경주시까지 왔어? 네. 너 경주시까지 걸어왔단 말이가? 아니요. 뛰어왔어요. 얘야, 돌아가거라. 학교는 못 다녀. 왜요? 학교는 매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는데 3시간 가는데 3시간 안 돼. 돌아가. 아니요.
제가 입학시켜주면 한번 다녀볼게요. 어린 것이 이상하기도 하구나. 진짜 한번 다녀볼래? 네. 제가 입학 허락을 받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중학생이 된다는 기분에 너무너무 좋았어. 새벽 4시에 책보자기 울러매고 아버님, 어머님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침마다 울었어요. 그 어린 것이 캄캄한데 추운데 내복도 없이 벌벌 떨면서 학교 간다고. 야야야 너 추운데 먼 길 들쭉해라. 너무너무 어둡구나. 엄마 엄마 저 발이 있어서 괜찮아. 그래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서 우리 동네는 제 혼자만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집에서 3km 떨어진 경주 안강중학교, 그게 병설 농고가 처음 생겼어요. 선생님이 제인데 와서 이 학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장학생시 윤학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집에 고추밭을 샀어요. 들어갈 때는 50명 정도 들어갔는데 학교가 옳찬다고 애들이 중간에 다 나가 버렸어요. 저는 고추밭 때문에 못 나가고 졸업할 때 13명만 졸업했어요. 13명만 졸업하니 문교부에서 요즘 교육부인데 교육부에서 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폐교로 시켜줬어. 제가 간 고등학교는 들어갈 때 처음 생겨서 나올 때 없어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13명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우리 반에 공부 13등 개가 꼴찌입니다. 밖에 나와서 절대 꼴찌 소리 안 해요. 전교에 13등이. 우리 목사님은 좋겠다.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대학 나와서 여러분 목사님 아시지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올 때 장학생으로 나왔습니다. 경기중고등학교 들어가기도 힘들었는데 장학생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첫째는 실력이 없고 왜 실력이 없냐면 농고에는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똥물 방만 줘 해가지고 첫째는 실력이 없고 두째는 돈이 없고 돈 없는 사람 공부를 개수하기 위해서는 사범학교를 가면 공부를 개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듣고 그때부터는 아버님 일손 도우면서 집에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범학교는 음악, 미술로 이론심을 다칩니다. 농고엔 음악, 미술 안 가르칩니다. 또 13명 사놓고 뭐를 가겠습니까? 그래 집에서 완전히 외웠지. 빨주노초 파남보 사라가마 나바다 파나마 가라사다 높은 음자대표 낮이름으로 배우고 그때 뭐 시조 한 3-4세기에 오면 된다 해서 내가 시조를 엄청나게 많이 기억이 나요. 한산섬 달방밤에 수로의 혼잔자 큰 칼레 펼쳐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디실성호가는 나이를 끝나니 성산이 백개수야 수야 사랑말라 일도 청량하면 도로기 어로니 명월이 농산하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명월이 누구신지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아, 네 기생 누구? 예 황진이 제가 황가 때문에 고맙습니다.
우리 집안은 참 재밌어요. 기생도 있고 또 황리정승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골고루 다 있어. 정성도 있고 기생도 있고 신바람 금강화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 족보하고 비슷해요. 명월이 망상하니 시가 늘었더니 고진천을 거니 침바사를 주어 나는 술 먹거니 도련을 먹을까 늙기도 서러라 그던 짐을 두셨으나 비오자 장두간에 봉숭아 밤만 피어 해마다 하는 것처럼 만두고 보고신가 애시 한 산적은 누님께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면 하마올까 웃었을까 손톱에 봉숭아 꽃물 들이던 그날에서 가시리 다다다다 들어가서 시험으로 가니까 한 개도 안 나왔더라고. 어쨌든 제가 합격을 해서 합격해서 들어가니 세상 여러분 이게 웬 일입니까? 돈이 안 드는 학교에 제가 들어갔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사정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경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내가 너무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할 결심을 했대요. 죽을 결심을 하고 죽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이 제일 좋다. 없는 사람은 금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대요. 이틀 있어도 안 죽더래요. 3일 있어도 안 죽더래요. 마지막 3일째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으니 이제 나를 좀 도와달라. 내 일을 좀 해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우리 최고 유명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난다. 학교 들어가는 회사에 돈이 안 학교에 내가 들어갔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먹고 사는데 돈이 들어서 가정교수 들어갔어. 그 부잣집의 셋을 밤 12시까지 글을 가르쳐주고 밥좀 얻어먹고 학교 다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졸업생 280명 중에 제가 학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우리 큰아들 상 받는다고 절구에다가 찰떡을 빚어가지고 꽃다발 안 가지고 찰떡을 들러 올라가지고 제가 상 받고 내려오니 저희 어머님이 한 손은 떡보지기 들고 한 손은 내 손목 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얘기한 데 올라가면서 돈도 한 푼 안 가져 올라가 놓고 가정교사 한데 쓴 거 없을 텐데 어떻게 시내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알기로는 사범학교 애들이 전부 다 머리가 수저들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다 물리치고 누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니? 어머니 어머니 제가 공부를 잘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모자를 벗어서 저희 어머님 머리에 씌워드리니 저희 어머님이 그 잔에 풍푸지 앉아가지고 참 경상도인 말하기 쉽다 풍푸지도 나오고 서울날로는 주저앉았어. 목사님은 전혀 못 알아먹어요. 풍푸지 앉아가지고 옆에는 찰떡 놓고 옆에는 내 상떡 놓고 얼마나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저는 우리 어머님을 품에 안고 어머님 어머님 울지 마세요. 돈 없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돈 없는 것은 흠이 아닙니다.
부모님 제 가슴 속에 무엇이 들은지 아시지요? 제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좋은 사람 될게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는 사람 될게요. 저희 어머님을 위로하고 보내고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돌아가고 시골로 지방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갔는데 저는 공부 잘하는 덕으로 시내 출신지에 선생으로 발령받게 되어서 이것이 연세대학 교수가 되는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간대학 들어갔어. 야간대학원. 그래서 제가 요즘 밤길은 잘 찾습니다. 시골 가서 우리 동생 새 때리고 와는 열차 밤열차 타고 추운데 올라왔어. 시내 와서 그만 방 하나 얻어서 우리 동생 셋 아침밥 해먹여 학교 보내고 저는 학교 가서 선생하고 야간 공부하고 밤중에 돌아오면은 세상에 연탄불이 커져가지고 전시도 먹지 않는데 동생들이 배를 촐촐 걸고 냉방에 이불도 없이 자고 있는 걸 깨워서 밥에 먹이고 저는 어릴 때 많이 굶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많이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동생들 때문에 먹을 수가 없지. 이 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 눈깔 사탕 하나 생기면 친구들 보내는 먹는 척 하다가 이게 녹을까봐 변소 뒤에 가서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동생들 줄을 쫙 세워놓고 앞니 버튼 넣었다가 뺐다. 또 중간에 님이 씹어먹어보네. 내가 끝까지 빨아라 했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형아 트레가 막 씹어먹어버렸다. 너 얼마나 먹고 싶니? 얼마나 먹고 싶니? 난 아까 저 빨아봤어. 맛은 알고 웃은데 다음에 눈깔 뜨거 생기면 너희 배부터 먼저 넣어줄게. 달래기도 하고. 혹시 이 중에 동생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생 되시는 분이시면 형님에게 고맙게 하세요. 아무리 고맙게 해도 형 못합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습니다. 언니 누나들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우리 오빠 결혼하디 마음 변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요 오빠는 절대 안 변합니다. 주고 싶지만은 자기 만월 때문에 멈춰서 그렇지 오빠가 왜 변합니까? 오빠는 안 변합니다. 그간에 여러분 오빠인데 자주 연락 안 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오빠인데 전화하세요. 오빠 그간 잘 있었나? 오빠 자주 연락 못 해서 죄송해. 웬일로 전화까지 다 하느냐? 신바람 건강보사가 해락하더라.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머리가 크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 많을 겁니다. 저도 공부에 한이 맺혀서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공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사글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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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글세빵. 본래 처음부터 사글세빵이지만 마지막에 제가 사글세빵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돈 없이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돈 없는 사람 사정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돈을 법니다. 저는 그 돈을 벌어서 제 주머니에 다 넣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기간 동안에 월드컵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 같으면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고 로얄 박스에도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월드컵 본선 추첨할 때 이 베스코 이거 추첨할 때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무도 안 봤습니까? 월드컵 기간 동안 제가 주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저는 경기장에 찾아가지 않고 월드컵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월광을 하고 있는데 열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 이 교회 집회 가면은 교비를 좀 줍니다. 방송비를 하면은 출연료를 좀 줍니다. 원고를 쓰면 원고를 좀 줍니다. 대책과 테이프 팔리면 그 이익금이 있는지 좀 돌아옵니다. 이런 걸 내가 한테 모으면서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을 써야지 모았는데 너 티끌 모아 퇴사이라고 5천만 원이 되더라고.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이영표 선수집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영표 선수집을 찾아갔냐면 오늘 아시다시피 이영표가 월드컵 축구 선수로 뽑혔는데 연습 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영 출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폴란드전에도 못 나오고 미국전에도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은 찌들어지기 가난해서 중남매 막내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만 몸져 누워있고 자기 어머님이 식당에 일하면서 육남매를 키우는데 이 막내 아들 이영표가 계속 엄마인데 운동화 손을 아꼈어. 축구화 손을 아꼈어. 그 어머님이 그렇게 울었대. 그걸 못 사줬어. 난 그 소리를 듣고 그 돈 5천만 원 들고 그 집을 찾아갔다. 아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버지가 몸져 누워있는데 최소한 한 수감 박사 왔다 그러면 일어서야 되잖아. 못 일어났다. 겨우 앉아서 벽을 기대고 앉더라고. 제가 빨간 티를 가져가서 입혀드리고 나도 입고 자기 어머니 입고 입었는데 세상에 때마침 그때 북한전이 벌어졌는데 이영표 선수 아픈 다리를 이끌고 출전을 했는데 얼마 잘하는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겼잖아요. 포르투갈 때는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이겼잖아요. 이게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근데 포르투갈 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께 엄청난 경력금 상여금이 나간대. 아 이건 안 줘도 되겠군. 갑자기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아 처음부터 꺼져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일어서서 이제 나오는데 또 방수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박지성 선수를 압니까?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 전에 골링을 넣었잖아요. 가슴으로 탁 받아가지고 오른발로 탁 올려가지고 탁 차였잖아요. 왼발로 그 박지성 선수 모교 시골 중학교 축구부가 시골에 있는데 축구부가 돈이 없어 해체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돈을 5천만 원을 들고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 그 교장 선생님을 드리니 교장 선생님이 황소환 박사가 돈을 주는데 한 50만 원 드린 줄 알고 제가 가고 난 후에 여러분 돈이 5천만 원이 들었거든. 제 인데 전화가 왔어. 황 박사님 돈 5천만 원이 왜 말입니까? 그 내가 이랬어. 그 단디에 있어서 여러 개 써서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니고 제가 국내외로 다니면서 고생해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알뜰이 있었어. 교장 선생님 그 소리 듣고 우시더라고.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세상에 그 축구부가 다시 결성이 됐어. 여러분 텔레비에 요즘 보면 유소년 축구 기금 모금 걷고 ARS에서 나오지요. 제가 그 유소년을 위해서 5천만 원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기폭자가 돼서 그게 생겼는 것 같아요. 그 전화 한 통화가 2천 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이 될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세요.